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너무 무겁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얼마 전에 산 에어팟 맥스를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. 이름은 QCY-T13ANC입니다. 가격대는 2만원대. 짠!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예쁘죠? 좀 예쁘지 않나요? 흰색이 때가 잘 찬다고 해서 검은색으로 구입했습니다. 제가 에어팟 맥스를 버리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너무 무겁더라고요. 음악을 안 들을 때는 목에 걸 수밖에 없는데 진짜 목 디스크 올 뻔했어요. 웬만큼 무겁지 않으면 사용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목에 걸고 있어도 여기가 막 뻐근하더라고요. 그리고 막 뒷골 땡기고 아 이러다가 병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. 그리고 두 번째는 귀에 닿는 부분이 천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땀이 엄청 차더라고요. 제가 좀 시원할 때 있었거든요. 지금 사용하라고 그러면 사용 못할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굉장히 땀이 잘 차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때도 잘 타게 생겼고 교체는 할 수도 하지만 매번 돈 써서 그 부분을 바꿀 수 없잖아요. 그죠? 세척하는 것도 귀찮고.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땀이 자꾸 여기 차는 것 때문에. 그리고 세 번째는 배터리가 거기에 분명히 2주라고 돼 있었거든요. 근데 완충했는데도 3일 정도만 가도 배터리가 방전되더라고요. 제가 그렇다고 음악을 엄청 많이 듣는 것도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에어팟 맥스를 방출하게 되었습니다. 무게와 땀과 배터리 수명, 그 세 가지는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새로 구입한 블루투스 이어폰, 솔직히 음질 면으로는 많이 딸려요. 하지만 그냥 음악 듣기에는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헤드폰 구입하실 때는 정말 가벼운 거 사셔야 합니다. 정말 이게 목 디스크 진짜 올 것 같더라고요. 꼭 기억하세요. 진짜 이거 쓰다 보니까 너무 간편해가지고 진짜 이걸 살 걸. 이 이어폰은 주변 소리 차단도 되고 노이즈 캔슬링도 되고 무엇보다 편리했던 거는 터치를 해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였어요. 그거는 QCY 앱을 까셔서 오른쪽 한번 터치하면 볼륨 올라가고 왼쪽 한번 터치하면 볼륨 줄어들게 그렇게 설정을 했거든요.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엄청 잘 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앱을 깔았을 때 굳이 가입을 안 하시고 관람객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.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것도 똑같았고 아쉬운 거는 거기 여러 가지 음질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기본 음질 외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. 주변 소리 허용이 있었는데 에어팟 맥스는 굉장히 그게 잘 됐거든요. 근데 얘는 먹먹함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좀 밖에 돌아다니기 조금 위험했어요. 밖에서는 한쪽만 끼고 다니거든요. 네, 걸어 다닐 때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. 노이즈 캔슬링은 괜찮았습니다. 아주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변 소리가 조금 차단되는 느낌? 그 정도만 해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. 배터리 면에서도 이게 훨씬 길었습니다. 제 체감으로는 에어팟 맥스보다는 두세 배 길었습니다. 뭐 아주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에어팟 맥스보다는 네, 여러 면에서 좋은 점이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. 이렇게 생긴 QCY 앱을 까시고요. 들어가시면 이렇게 연결하라고 나오는데요. 관람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꼭 로그인 안 해도 돼요. 이어폰을 꺼내면 자동 연결이 됩니다. 연결이 되었으면 상단에 있는 소리로 들어가세요. 마이 효과음 아래 그림들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음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. ANC 조절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세 가지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상단의 설정을 클릭하시면 터치에 따른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이 원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. 저는 세 번 클릭은 안 쓸 것 같아서 두 번 클릭과 똑같이 설정했어요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사용해 보세요.
저와 똑같이 설정하셔도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지금까지 에어팟 맥스 절대 사지 마세요. 대신 이렇게 작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시라는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. 여러분, 지금 행복하세요.